이번 시간에 노고지리의 찻잔이라는 곡을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하고 똑같진 않은데 한번 제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천천히 떼드릴게요. 첫 부분에서 두 파트 원 투가 있는데요. 원래는 뒤에 또 뭐 빠빠빠빠 하고 솔로가 있는데 그거는 죄송한데 예, 빼버렸습니다. 예. 개인적인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즐겨 연주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뺐습니다. 자 일단 첫 부분에 2만을 잡으시고 6번 줄 치시고 5번 줄 그다음 4번 줄까지 쭉 치시면서 하고 4번 쳤을 때 4번 줄 다시 한번 더 치시고 슬라이딩 손으로 치셔도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3번 줄 두 번, 3번 줄 E플랫, 2번 줄 개방현 하면서 이때 G를 잡으시는데 이때 G를 다른 건 필요 없고 잡으시고 6번하고 2번 줄만 치시고 한 박. 그다음에 스트럼 단단어 단단어. 뭐 악센트도 필요 없어요. 단단어. 그다음에 자 2번 3번 줄 동시에 치는데 2번 줄을 4플랫까지 2번 줄 개방현 3플랫 4플랫까지 3번 줄 4플랫까지 슬라이딩 그리고 나 3번 줄 2플랫 3번 줄 개방현에서 2플랫까지 햄머리 처음에 음이 두 개를 같이 들리죠. 두 번째는 다음번엔 단 음이 들리신대요. 하고 다시 또 C를 잡으시고 5번 4번 줄만 이 두 손으로 뜯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 손으로 치셔도 되고 뭐 그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또 3번 줄 개방현 두 번 E플랫 개방현 0020 되죠. 다시 또 G 6번 줄하고 2번 줄 스트럼 하고 6번 줄 3플랫 둥 E플랫 다시 또 둥 그래서 다시 또 E마이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만 연결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패턴 파트 1입니다. 일렉기타 아니 기타 파트는 앞부분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똑같죠? 자 여기서 좀 틀리죠. 이제 섹션들 한번해서 1번 줄 개방현하고 2번 줄 5플랫까지 슬라이딩. 네, 3플랫, 2번 줄 개방현, 3번 줄 2플랫. 그다음에 다시 또 C를 하면서 5번 줄, 4번 줄 치시고 스트럼. 다시 2번 줄 개방현 개방현 1플랫 개방현 2번 줄이에요. 그리고 G를 하신데 이때 G를 그냥 6번하고 2번 줄이 아니고 2번 줄 3플랫을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줄 동시에 하고 다시 G를 잡고 스트럼 하고 똑같죠. 자 그 두 개가 첫 부분에선 1부만 이렇게 일부 일부를 관광을 치시면 난이도도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주 이쁜 앙상블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재밌게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이부 다시 한번 일부 먼저 한번 치고 이부 천천히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부 3 4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노고질의 찻잔 간주. 역시 이것도 역시 제가 이민대로 만든 거라서 원곡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봐 주시고 네, 여러분들 즐겁게 연주하십시오.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부분에서 예, 중간에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21마디에서 한 박 쉬고 1, 그 다음에 4번 줄 7플랫 9플랫 햄머링 네, 3번 줄 7플랫 9플랫 햄머링 없습니다. 16분은 펴니까 어느 정도 속도는 있죠. 그 다음에 2번 줄 8플랫 그러나, 자, 1번 손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낫겠네요. 10 플랫 다시 또 8 플랫 아, 10 플랫 다시 초킹 다시 여기 한번 해볼게요. 3, 4 하나 초킹을 다시 초킹 한번 더죠. 연결하면 하나 롱톤이죠 뒤에는. 자, 그 다음에 22마디에서 1번 줄에서 초킹 10플랫 초킹하고 내리고 1번 줄 7플랫 2번 줄 10플랫 8플랫 자, 그 다음 마디에서 레이크로 이제 2번 줄 8플랫 8플랫 10플랫 8플랫 2번 줄 10플랫 초킹 그 다음에 여기서 초킹하면서 이번에는 1번 줄을 10플랫 누르고 2번 줄만 초킹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2번 줄 10플랫 초킹한 거를 초킹 다운 그 다음에 3번 줄 9플랫 2번 줄 8플랫 10플랫 3번 줄 9플랫 다시 다시 그래서 2번 줄 8플랫 그러면서 다음 한 번 패턴 돌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박 반을 기다렸다가 하나 둘 이번에 햄머링 없이 4번 줄에서 7플랫 9플랫 그러면서 8분음표로 3번 줄 9플랫 7플랫 9플랫 2번 줄 8플랫 10플랫 그러면서 바로 초킹 하나에 이번에 더블 초킹 그 1번 줄 10플랫 누르시고 2번 줄 2번 10플랫만 초킹 그리고 전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거 한번 더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쉬었다가 마지막 마디에 27마디에 1번 줄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두 개를 동시에 치면서 2번 줄 5플랫까지 햄머링 하고 나서 1번 2번 그래서 3번 줄 4플랫에서 2플랫까지 햄머링 네, 슬라이드 다운 그리고 개방현 그리고 4번 줄 2플랫 다시 한번 하면서 28마디에 아까 전주에 쳤던 거 6번 지를 잡고 6번 2번 줄 동시에 치고 스트럼 6번 줄 3플랫 2플랫 노래 너무 지나지 노래 들어가겠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뛰어들어 볼게요. 3, 4, 하나 레이크 좀 틀렸네요 마지막에
이제 전체 연주 한번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연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노고르지의 찻잔 연주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노멀하게 잡아놨습니다. 처음에 그 패턴으로 6, 3, 1, 2, 3 6, 3, 1, 2, 3 이렇게 한마디에 두 번 하게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10마디에서 Am 6, 4, 아니, 5, 3, 1 3, 5, 3, 1 하고 베이스 러닝 5번 줄 개방연 5번 줄 E플랫 빠르게 16분음표겠죠 해볼게요 담고 지난 갈 C 드럼에서 다시 5, 3, 1, 2, 3 5, 3, 1, 2, 3 G, 6, 4 6, 4가 돼 6, 4 하면서 2, 3, 4 칠 때 6, 4 2번 줄 개방연에서 향거리 6, 4, 2, 3, 4 하고 다시 6번하고 2번, 3번 동시에 4번 하고 다시 베이스 러닝 빈번하게 나오죠 G에서 E마이너로 갈 때 6번 3플랫, E플랫 하고 13마디 번내기도 어색하게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다시 16마디 6번 줄 G에서 6, 4, 2, 3 할 때 햄머링 2번 줄 맞는 줄 햄머링이고요 스트럼 자 스트럼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그 강량만 조절 잘 하시면 돼요 슬로고 기본형인데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양양약강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약 부분은 이렇게 6번 5번 4번 줄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치시고 강만 전체를 쳐주시게 되면 강을 유난히 세게 치지 않아도 약이 작기 때문에 강이 도드라지겠죠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 할 때 여기서는 또 이제 베이스런이 나오는데 단단 업 단단 업 단단 업 까지 하고 5번 줄 개방연 E플랫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 커져 B7 내게로 온다 하고 여기서 드롱 1, 2, 3 아주 의례적인 방법이죠 반마디는 단단업 단단업 하고 드롱 1, 2, 3 1, 2, 3,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로 넘어가죠 그럼 간주가 바로 나오겠죠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이 곡은 전체적으로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후주는 전주를 계속 반복하면서 엔딩, 페이드아웃 엔딩을 잡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찻잔 연주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